대통령님, 저희 목소리 들리십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번 추석을 지내면서도 대통령님 뵐 걸 생각하면서도 대통령님 죄송합니다. 우리가 탄핵을 막아드리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무도한 문재인을 막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추석 기간 동안에 우리 역사도 생각하고 민족도 생각하고 조국도 생각하고 이놈의 조국 말고 썩을 놈의 조국 말고 대한민국 할애비조차 조국도 생각하고 우리 조상님도 생각하고 또 우리가 평소에 존경하는 이승만 대통령님, 박정희 대통령님, 특별히 유경수 여사님, 또 박근혜 대통령님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앞에도, 대통령 앞에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대통령 옆에서 국회의원 해먹고 당직 해먹고 위원장 해먹은 저희들이 대통령 하나 지키지 못한 거 여러분 앞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대통령님 앞에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우리가 말로 대통령에게 갚아야 될 것이 아니라 위대한 혁명군으로 대통령님께 갚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은 저희보다는 죄가 좀 덜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괴수고 죄가 제일 큰 사람들이고 대통령에게 제일 잘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어떻게 내가 이 죄를 덜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이 죄를 사함을 받을 수 있을까? 사함 받는 방법을 어떻게 하면 우리 역사와 민족 앞에 그리고 대통령님 앞에 이 죄를 사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탄핵을 막지 못한 죄를 우리가 사함을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이 드디어 대통령님께 대한민국 역사 민족 앞에 우리의 잘못된 죄를 사함받을 기회가 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대통령님께서 16일 앞서서 나오십니다. 여러분, 이제 대통령님께서는 서청대로 돌아가실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혁명군은 대통령께서 다시는 서청대로 돌아가지 않도록 우리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힘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대한민국의 혁명군은 대통령을 지킬 뿐만 아니라 대통령과 함께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꿀 것이며 문재인을 끌어내릴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대통령 앞에서 맹세하셔야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앞에서 여러분 맹세하셔야 돼요. 기필코 대통령님을 서청대로 다시 모실 일은 없을 것이다. 기필코 문재인을 끌어내려 위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시대를 국민들에게 알게 할 것이다. 여러분 약속하시기 바랍니다. 네!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 싸움을 위해서 모든 것을 걸겠다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깁니다. 그러면 기필코 우리 뜻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좋은 사인들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일일이 설명을 안 드립니다만은 여러분들께서, 혁명군 여러분들께서 오늘 여기에 모여서 대통령님께 죄송합니다 말씀드립니다만은 대통령님께, 여러분 대통령님 죄송합니다. 900여일 동안이나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어요. 마음고생 많으셨어요. 그런데 대통령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우리의 위대한 혁명군은 우리 대한민국의 위대한 태극기를 자랑하고 나라를 자랑하는 우리 공화당 당원 동지 여러분은 더 이상 박근혜 대통령님을 힘들지 않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할 수 있으세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할
할 수 있으세요? 할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힘들다고 그러지 말라고, 어렵다고 그러지 말라고, 고통스럽다고 그러지 말라고. 이제는 우리가 구부능선까지 왔어요. 이제는 문재인을 끌어내리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로 세우고 박근혜 대통령님과 함께 애국가 부르며 만세 삼창 부를 일만 남았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민중 속으로 들어가라. 사람 속으로 들어가세요. 국민 속으로 들어가세요. 박근혜 대통령님과 함께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세우겠다고 이 자리에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맹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맹세가 이루어질 겁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다시는 대한민국의 우혹의 역사가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는 문재인 정권에 이런 대만도 못해 저 죽이고 싶은 이런 역사가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여러분 우리가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부능선까지 해왔어요. 여러분들이 해왔어요. 이제는 마지막 순간까지 왔어요. 이제는 대통령이 이길 차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길 차례예요 여러분. 조국이 윤석열이 이런 놈들 신경 쓰지 마세요. 지들끼리 치든지 바꾸든지 신경 쓰지 마세요. 저는 분명히 합니다. 저는 분명히 알아요. 대한민국 역사가 여러분에게 마지막 힘을 내라고, 박근혜 대통령을 구해내라고,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세우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내라고 여러분에게 명령하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시죠? 아시죠? 이길 수 있으시죠? 서총대 오는 일 마지막입니다. 만약에 이놈들이 또 정신 혼미해가지고 이상한 짓 하다가는 저희가 무슨 사태가 일어나는지 우리가 책임 못 져요, 그죠? 책임 못 지죠? 아마 그렇게 된다면 그 끌어내려지는 시간이 더 빨리 다가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대한민국 위대한 역사를 믿습니다. 대통령님 죄송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죽을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대통령님 이 어려운 어디 수술하신다 그러는데 이겨내주세요. 아까 어떤 우리 저 허평한 장군님께서 36kg라고 하시는데 그보다 조금 더 되십니다. 40kg는 넘으셔요. 그래야 우리 병을 또 이겨내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대통령께서 얼마나 마음이 많이 상하셨겠어요. 힘이 많이 들으셨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때문에 대통령이 지금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때문에 대통령께서 오늘 900여 일 다 가까워도록 서청대에서 그 치욕의 순간, 오욕의 순간, 그리고 참을 수 없는 순간들을 여러분들이 지키게 해드린 것이라는 것을 대통령님께 보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그걸로는 부족해. 그걸로는 부족해. 이제는 여러분들이 역사를 바로잡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혁명군의 역사가 끝나면 박근혜 대통령님께서는 세계 자유민주주의의 여신으로, 아이콘으로, 세계 자유민주주의를 논할 때마다 박근혜 대통령의 서청대, 박근혜 대통령의 태극기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님의 우리 공화당, 우리 모두가 역사의 기록 될 것입니다 여러분. 책임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책임감이 있어요. 그리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는 우리로 하여금 지게 만들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큰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님을 지켜줘서 감사해요. 우리 조원진 대표를 비롯해서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고맙습니다. 그러나 싸움은 지금부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 싸움이 이기고 있다는 것이 내일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우리 대한민국 역사를 위해서 기필코 승리해야 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역사책에 위대한 태극기를 사랑한 우리 공화당 당원들이 대한민국을 바로 세웠다 기록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어도 되지요? 대통령님 저희 함성 들리세요? 조금만 더 참으십시오. 저희가 대통령님 모셔내겠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십시오. 대통령님께서 우리의 대장으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 세계사로 진입하는 역사의 길목에 대통령님을 모시고 전진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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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몸과 불러봅시다.